저는 그 세스코멘즈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외국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유럽에서는 더 쉽게 이런 육광품을 접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접하다가 관심을 갖게 돼서 맨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죠. 저 이제 가게 브랜드 중에 세스코멘즈라는 세스크라는 분이 이제 스페인 분이신데 그분의 영향력이 너무 이제 컸었고 저한테는 훈연법이나 훈연하고 염장하고 그리고 뭐 발효하고 숙성하고 이런 거는 워낙에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디테일한 부분 뭐 원료 유기 상태라던가 그 다음에 습도나 온도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죠. 그 브라포스는 일반적인 그 그릴 소세지인데요. 브라트가 이제 뭐 곱다 뭐 이런 뜻인데 일반 독일에서나 길거리에서 흔히들 그릴에 구워서 먹는 소세지 저희는 뭐 일단 돼지고기로만 만들고 씹는 식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거칠게 갈고 마조람이나 캐러웨이 등을 넣어서 조금 풍미를 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케제 부어스트 그 다음에 파프리카 리오나 같은 경우 콜드컷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와규랑 그 국내산 돼지고기랑 갈아서 파프리카 리오나는 저희가 그린 파프리카나 레드 파프리카를 넣고요 그리고 케제 부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치즈를 큐브로 썰어서 넣은 다음에 훈연을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훈연해서 색깔이 좀 더 어둡게 나오고 바로 쓸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고 카슬러라 같은 경우에 등심 햄인데요 원래는 지방이 없고 등심 살만 있는 건데 저희 나라 분들이 좀 이렇게 텍스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희는 지방을 붙여서 그 겉에 조금 돼지 향을 잡을 수 있는 후추를 뿌려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세지 같은 경우는 햄 같은 경우는 뭐 감자나 계란이나 아니면 뭐 사우크라우트 같이 이렇게 좀 시큼한 것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피클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빵이랑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워낙에 뭐 먹는 방법이 다양해서 아니면 그냥 와인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샌드위치처럼 싸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원재료라서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가 어렸을 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산 육광품 먹어보고 배워보고 그런 좀 원초적인 맛을 알고 있기에 오리지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잘 드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육광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 시장이 좀 넓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년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게 제 목표죠.